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패션하울로 돌아왔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개강을 하면서 개강 전에, 복학 전에 패션 아이템들을 여러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그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긴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별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코스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제 코스에서 허리 라인이 들어간 원피스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체형이랑 되게 어울려가지고 그런 롱 원피스들을 여태까지 여러 번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친구는 숏한 기장감으로 그러한 스트럭처를 가진 원피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숏하면서도 너무 짧지는 않아서 학교 다닐 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런 짧은 기장감의 발랄함은 가져가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디테일이 있는데 저는 이런 소매 디테일을 가진 옷을 처음 사보거든요. 저는 약간 벌룬 소매는 사봤지만 이런 느낌인 거는 처음 사봤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또 너무 이렇게 올드하지는 않고 왜냐면 이 디자인 자체는 모던하니까 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저는 32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32 사이즈도 약간 커요. 근데 이 원피스는 그렇게 막 딱 달라붙으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품이 큰 게 오히려 약간 이 무드를 완성시켜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장에서 32 사이즈를 입어보고 아 이거 짱이다 하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매장에서 그 피팅룸에 계시던 직원분이 아, 이 원피스를 오늘만 한 6분이 피팅을 하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매장에 간 날 처음 들어온 원피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들어온 원피스였는데 지금도 신상이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게 겟하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패션 스타일이 꽤 바뀌었어요. 물론 약간 기본 기틀은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만 제 10대 때 패션 하울에는 약간 되게 볼드하고 그런 10대다운 발랄한 옷들? 아 근데 볼드랑 발랄 말고도 다른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이 이거밖에 없네요. 뭔가 다른 묘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10대 때 패션 하울이랑 요즘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졌거든요. 요즘이 좀 더 성숙한? 성숙한? 아니면 좀 더 어른스러운, 좀 차분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대 때 좋아했던 그런 경쾌한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요즘 패션 취향도 좀 섞여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이 컬러나 핏 같은 거가 요즘 제 취향에 훨씬 가깝지만 그럼에도 뭔가 10대 시절의 취향이 약간은 섞여 있는 게 좋아서 이 옷에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날 코스에서 또 다른 걸 하나 샀습니다. 바로 이 머리띠를 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사실 카메라 바를 너무 못 받아요. 급 약간 하소연인데 제가 카메라 바를 너무너무 못 받아서 그냥 실물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샥 넘기는 게 어울리는 편이에요. 훨씬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것보다 그냥 시원하게 얼굴이 보이는 게 더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헤어 액세서리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화면에서는 동그래 보이지만요. 굉장히 넓이가 넓은 머리띠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게 뚫려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굉장히 글로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요즘에 약간 그
그 두께가 두꺼운 머리띠들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 두께는 얇고 넓이는 넓은 머리띠를 원했는데 딱 코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물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여기 안에가 약간 진주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 블랙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블레어 있잖아요. 가십걸의 블레어 느낌? 이걸 좀 매장에서 써봤을 때 아 이거는 가십걸 블레어다. 나는 저는 가십걸을 본 적도 없지만 딱 그 느낌이다 싶어가지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옷이랑 이 머리띠를 매치를 했을 때 정말 어울리고요. 근데 이 머리띠는 제 생각에 굉장히 스포티하거나 캐주얼한 옷에 매치를 해도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티셔츠에 유즈 가디건 입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어울리고요. 제가 정말 귀찮아서 머리 손질을 안 하거든요. 제가 머리 손질을 뭐 드라이하거나 고데기하거나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킬이 전혀 없는데 그래갖고 머리가 볼륨이 없고 그냥 붙은 채로 그냥 다니거든요. 아니면 그냥 머리 묶거나.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머리띠를 하면은 손질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포인트가 되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헤어를 이 머리를 좀 엘리베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유즈입니다. 제가 유즈에서 여름 가디건 검정색 하나, 흰색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겨울 가디건 회색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볼레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가디건은 아닌가? 아무튼 이 니트 볼레로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정말 아무 티셔츠나 걸쳐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 만능템입니다. 아까 이 원피스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이런 넓어지는 소매 핏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벌룬 핏은 제가 정말 좋아해요. 벌룬 핏은 보이면 삽니다. 색깔도 무난한 그레이여서 어디든지 매치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캐시미어인가 울인가 제가 알아내서 여기 써놓을게요. 캐시미어인가 울인가 굉장히 겨울 소재거든요. 근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봄까지 굉장히 잘 입을 것 같고 학교에 많이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자라입니다. 제가 자라에서 치마를 두 개 샀는데요. 사실 학교에 자주 입고 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일상생활에서 놀 때 입을 것 같은 그런 치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봄, 여름용이고 하나는 가을, 겨울용인데 둘 다 치마 바지예요. 저는 치마 바지든 치마든 바지든 딱히 상관은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보통 치마보다 치마 바지가 편하신 분들께는 장점일 것 같고요. 이게 이런 베이지, 오트밀 이런 류의 좀 뉴트럴한 색감이어서 매치하기가 비교적 쉽고요. 뭔가 좀 더 따뜻한 느낌도 주고 그 다음에 맨투맨이랑 매치하면 예뻐요. 약간 후드나 그런 스웨셔츠 같은 좀 넉넉한 그런 상이랑 매치했을 때 예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웨이스트를 더 좋아하는데 얘는 하이웨이스트는 아니에요. 둘 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에게는 단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장점일 수 있겠죠. 이 삭스랑 같이 매치를 하면은 정말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매치를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제 옛날 취향의 귀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제 10대 취향이 약간 반영됐다면은 이 자라 치마 바지에 니삭스를 신는다면 그거는 정말 그 옛날 취향을 그대로 반영을 한 그리고 지금 취향에도 들어맞는 그런 코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릴라이제이션이고요. 소개할 옷은 바로 이 토끼 티셔츠입니다. 토끼의 해에 맞는 토끼 티셔츠입니다. 사실 이거 구매는 제가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한 번도 하울이나 이렇게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사이트에서 팔고 있길래 그러면은 이번 하울에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어차피 개강하고 많이 입을 옷이니까 하고 이렇게 하울에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제가 사이즈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2X20을 샀고요. 제가 약간 흉통이 작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체가 그렇게 막
뼈대가 있지 않은 편이어서 그리고 이걸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핏을 확인해 봤을 때 외국 언니들이 조금 널널하게 입더라고요 이 티셔츠를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롭티는 좀 더 붙는 걸 선호를 해가지고 일부러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봤고요 약간 모험이었는데 다행히 이 티셔츠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작게 나온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트랙스 스몰도 무난한 크롭티 정도로 맞습니다 하트가 약간 연한 파란색 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짙은 빨간색 하트가 있는데 저는 이런 진한 빨간 하트가 좋아서 빨간색으로 샀고요 이 리얼리제이션은 정말 옷이 다 너무너무 제 스타일인데 심지어 토끼 프린트라니 약간 이렇게 시의적절한 옷이어가지고 많이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너무 이뻐요 너무 키치하고 너무 아 힙하단 말 안 하고 싶은데 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라 치마랑 그 다음에 이런 크림색 가디건이랑 함께 매치를 해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굉장히 핫하게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포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좀 아무래도 티셔츠다 보니까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스튜디오 톰보이고요 제가 이 패딩을 샀습니다 숏패딩인데요 코듀로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즘에 숏패딩이 이렇게 유행 중인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이미지가 저랑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숏패딩 괜찮은 거를 찾다가 이 스튜디오 톰보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코듀로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좀 더 길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동글동글한 포근한 핏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코듀로이 패딩 사는 거 약간 너무 덥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요 저희 학교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3월까지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약간 코디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머리띠를 했는데 제가 아까 잊어버리고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코스 머리띠에 대해서 제가 하루 종일 끼고 다녀봤는데요 하루 종일 끼면 좀 아픕니다 여기 부분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저작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아파요 근데 머리띠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아픈 거는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패딩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후드는 없고요 근데 후드가 없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만 더 예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뭐 후드 없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게 지금 새 상품이라 아직 제 몸에 착 붙질 않는데 좀 더 입고 다니면서 좀 더 사용감이 생기면은 그게 오히려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르꼬꾸입니다 제가 이런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르꼬꾸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르꼬꾸에서 우선 이 백팩을 샀습니다 아투즈 미니 백팩이고요 제가 매장 가서 그냥 아투즈도 매봤는데 너무 커가지고 요즘 백팩들이 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니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사실 가방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보부상의 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지갑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방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제가 전자기기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들고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 무게를 경감을 할 기능성 백팩이 필요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저는 여기에 어떤 키링 같은 거를 좀 예쁜 걸 찾아서 달아가지고 포인트를 줄 생각입니다 아직 마음에 드는 키링은 찾지 못했습니다 투페이스 기능이라고 앞에 다크나이트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투페이스 기능이라고 이게 지퍼를 앞부분 지퍼를 열어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지퍼를 잠그면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 투페이스 기능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퍼가 저같이 이렇게 소민이 아부지지 못한 분들에게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고요 그 외에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노트북 포켓도 잘 되어 있고 섹션별로 잘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번 연도에 이 가방만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계속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루코크 리치 알트 운동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화를 정착을 몇 년을 못했어요. 흰 운동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심플하고 편한 흰 운동화. 그거 딱 한 가지였는데 뭔가 저한테 맞거나 저한테 편한 거를 몇 년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가 아직 한 번밖에 안 신어봐서 딱 확언을 할 순 없지만 아무래도 드디어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발이 작아요. 1에 20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에 맞는 걸 찾는 것부터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르코크는 전반적으로 신발이 작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25를 샀거든요. 근데 잘 맞습니다. 약간 헐떡이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싶을 정도로 걸어 다닐 수 있고요. 뛰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맨날 르코크만 신고 다녔어요. 뭔가 커가면서. 그래서 뭔가 아 이게 내 발에 맞는 운동화는 이 브랜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패션 아이템을 고르는 데 있어서 투박한 건 정말 싫거든요. 투박한 아이템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하고 심플하고 이렇게 다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어디든 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양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운동화가 우리 저희 집에 배송이 도착하고 나서 아 이거 양말이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싹스 어필이라는 브랜드에서 양말을 몇 켤레 주문을 했거든요. 아직 도착을 못해갖고 이번 하울에 포함시키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이 굉장히 심플하고 딱 기본템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배치하는 악세사리들 같은 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 르코크 운동화나 르코크 백팩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하울에 어울리는 제품이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 둘로 하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하울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하울을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뭔가 말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즐겁게 시청을 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OOTD 브이로그 같은 걸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콘텐츠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항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o up with the past, love with the fast, girls in the fast lane, knuckles of brass, a heart like a horse, love of the games, gold in his veins, met him at the club, singing my songs, this is all you think.